이렇게 반죽이 완성이 되면 이 반죽을 가지고 밀대를 사용을 해서 파이틀에다가 맞게 반죽을 성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하셔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비닐에 넣어서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에 넣어서 얇게 펴주세요. 이렇게 얇게 펴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죽이 차갑게 되는 시간을 또 반죽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반죽을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휴지를 시키게 되면 밀어 폈을 때 반죽이 부드럽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빨리 성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반죽을 꺼내볼 텐데요. 꺼내면 반죽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유지가 반죽에 고루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당한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적당량 양만큼 띄어서 한 80g 정도 띄어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띄어서 손으로 이렇게 두물기를 해주세요. 잘 해주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타르트 틀은 사이즈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보다 더 작은 모양의 틀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80g 정도의 반죽을 꺼내서 얘를 밀어줘야 되는데 그냥 밀게 되면 테이블이나 도마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덧가루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덧가루라고 하면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역분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덧가루를 사용을 할 때 가능하면 함량이 높은 중력분이나 강력분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강력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입자가 조금 더 강력분에 비해서 조금 더 거칠고 그 다음에 흡수하는 양이 강력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위로 반죽을 살짝 이렇게 덧가루가 살짝 달라붙지 않을 정도만 붙여주신 다음에 밀대를 사용해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대를 밀어주실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밀게 되면 아무래도 반죽의 두께가 위아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 하실 때는 가운데서 위로, 가운데서 아래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치를 바꿔서 위, 아래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원형의 모양이 비슷하게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바깥쪽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얇게 되면은 나중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죽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죽의 두께가 일정하게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큰 파이틀에다가 담아볼 텐데요. 이 파이틀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운 다음에 꺼낼 때는 그 윗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 손을 올려서 파일을 꺼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안에 필링을 넣을 때도 충격을 가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반죽을 살짝 끼워서 파이 반죽에 올리시고, 그래서 파이 반죽에다가 올리실 때는 가능하면 서부터 밀 때 그 파이틀보다 조금 크게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돌려가면서 이 파이 반죽이 틀에 밀착이 되도록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반죽이 익는 과정에서 약간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면 모양이 균일하게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울퉁불퉁한 부분에 손을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세요. 바닥도 마찬가지.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정리를 할 때는 손으로 하셔도 되지만 밀대를 이용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꺼 눌러주세요. 살짝만 바깥쪽으로 한 두 번 정도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절단면을 깨끗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은 파이 반죽이 틀에 이렇게 모양에 맞게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가 봤을 때 두께가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할 때 포크가 준비가 되면 포크로 꼭 어떤 모양을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성동성 해서 포크로
구멍을 내줘요. 자, 이렇게 구멍을 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파이 반죽이 나중에 오븐에 들어가면 밑에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스가 새어나가는 구멍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 반죽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반죽을 띄어서 자, 아까처럼 똑같이 살짝만 묻혀주신 다음에 두께가 일정하고 찢어지지 않도록 밀어주시면 돼요. 약간 크게 밀어주신 다음에 홈에 밀착을 시켜서 돌려가면서 붙여주시고요. 가운데도 잘 붙여주세요. 붙인 다음에 아까처럼 반대로 해서 막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 반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남은 짜투리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았다가 뭉쳐서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바로 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짜투리 반죽들을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포크로 구멍을 내서 부풀어 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파이 반죽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